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즉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억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아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안 갔지만 콜럼부스나 어떤 사람들은 더 항해를 해서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세계에 아니라고 또 무서워하고 거기를 터무시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닫혀져서 지금 그 세계는 많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그동안에 무장됐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많이 풀어줘서 우리에게서 신령하는 애가 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 오늘날에 교회의 노릇을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느냐? 그들의 눈에 천주교를 가면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울고 예식도 천천히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물을 세례할 때 뭐 할 때도요 기구가 아주 신비하게 생겼어요. 어떤 좀 시간을 못 즐기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개신교에는 그런 예식이 없잖아요. 거의 성찬식 아니고서는 그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신령성이 떨어진다. 신령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와서 들어와 보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에 똑같은 방식이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유명한 사람 있으면 내가 소개하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연예인 부르다가 하는데, 연예인 영성이 있겠습니까? 연예인 생일을 알겠습니까? 방이 되도록 되겠습니까? 그 연예인 인기 있으니까 사람들 오라고 와서 했지만, 영성은 계속 떨어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적 방법을 쓰게 되면, 당장 사람 모이는 것은 많이 모이고, 어쩌면 많이 모일다 할지라도, 영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쇼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쇼를 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일하도록 해야 교회는 되는데, 사람들은 쇼를 해서 쇼를 구경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는 영성이 떨어지니까, 개신교가 계속해서 나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니나 나나, 뭐 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의 감독으로 쓴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 14장 1절 봅니다. 14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영적인 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 했죠. 그렇죠? 방언도 사모해야지. 에이 그 짜잘한 방언.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방언 못하면 되죠. 방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도를 딱 놨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딱 정하는데 수도를 딱 틀면 첫 번째 나오는 우리 방언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의 첫 번째.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처음에 성령이 성령을 받은 교회에서 나타난 은사의 공통 분모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살았다는 것, 태어났다는 은혜 하듯이 그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 그 영이 소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요?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서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영적인 것이 너무 많은 교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영적인 것만 추격하고 내가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또 교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면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가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이
해버려. 너는 너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예언하는 이단 방언하면 어떤 게 방언보다 어느 게 그렇다 해도 방언 말하면 쫓아낸다 그랬지. 방언하면 쫓아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손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사람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말을 안 했거든요. 자꾸 부르짖어 말하고 말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하면 험악하게 사람에게 나갈 확률이 낮아집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교회, 숙박원 교회 가면 이미 거치가 없으면 2년 전에 내버려 거기를 가면 화나고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장로님 얼마나 저절합니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없었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런 실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시끄럽게 안 하니까 그게 바로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방언하는 사람 하나 쫓기다가 그 방언하는 사람에서 못 봤대 못 봤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4장 고린도 14장 39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왜 제가요 이 어떤 데 가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요 어떤 데는 까까까까 막 우는 데가 있다고요. 전 절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다른 곳도 성령이 오셨는데 웃었다, 깔깔깔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99.9%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뭐가 더 강해져요? 같이 동시에 마귀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끌어들 우리는 그것도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하라고 성령을 제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하는 모든 현장들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역사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까딱하게 막 웃으면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그건 성경 역사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금지해버리니까 할수록 장로교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 이 생수 같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해라. 우리 교회는 저기 조용한 교회니까 가시라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령을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해서 그때 방언도 기도하고 하는 건데 모두가 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지만 떠들면 이것도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에 그래서요 이 담임 목사가 어떤 영성을 가냐 중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조용한 분이야.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부 시끄러워서 안 돼.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앞에 인도하는 분의 영성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장로교의 전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데 성경이 뭐냐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 그리고요 또 성경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보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은 방언을 막 금지했습니까? 본인은 방언 안 했습니까?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할수록요. 은혜는 쏟아내요. 은혜는 더 많이 와요. 더 성령이 신령한 것들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안 하면
내용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용을 새로, 영, 이 방언의 기도라는 것은 내용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봅시다.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 심장의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의 마음, 마인드 생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뭐냐, 이게 뭔데, 뭔 소리 다 모르겠다, 이게. 나의 마음은 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하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그동안 움츠려 있다가 내 영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딱 태어나고 응애, 응애, 응애 하듯이 내 영이 태어났으니까 말을, 무슨 성경을 받게 되면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할수록 이 아이는 점점 말을 잘하게 되고 나중에는 언어를 구상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밥 줘, 저 밥 싫어요 약간 얘기한다. 근데 그걸 금해버리니까 여기 딱 다시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히 생수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것이 흘러가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수영이 되듯이 그렇게 많은 성령이 계속해서 쏟아져라. 성령은 계속 쏟아나고 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생명을 계속 흘려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흘려버리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우리에게 뭘 받고? 능력을 막 흘려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흘려버리는데 이 능력이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안 해버리니까 결국에 능력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힘식만 남고 의무만 남고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죄수 집사님과 공기를 입사하고 우리에게 처음 나온 사람, 신앙생활 우리에게 처음 한 사람. 우리 두 사람은 처음에 제 말 재밌었대요. 귀 쏙쏙 잘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처음 만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겠죠. 잘 듣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그러니까 나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만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듣는 거예요. 이제 별로 새로운 것이 교회 듣는 거예요. 10년 20년 저한테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목사님 그 소리가 이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네? 이렇게 나간다고 나중에 들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항상 여러분의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매주마다 항상 그렇게 저는 무진장 노력해요. 저처럼 말씀 많이 한 사람 없어도 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나 집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지. 왜?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그 말씀의 꼴을 신선한 꼴을 먹여야지. 우리 집사람이요 밥 했다가요 위에 굳어가지고 딱딱하고 다시 내놓으면 밥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내놓으면 아 바빠서 그렇구나 이해해줘요. 근데 또 내놓아봐요. 아니 저 속으로는 절대 제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안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항상 신선한 걸 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카운터를 끝난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성령이 더 많은 역사에서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방언 행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 방언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 영이 말하는 방언. 이것을 어떤 사람은 천국방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말이 어떻게 정의는 관계없지만, 처음에 내 영이 살아서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 방언이 있어요. 이 천국방언이라고 합시다. 이 방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사방언이 있습니다. 무슨 방언? 은사방언.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니까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넘어갑시다.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은사는 뭐에 하신다? 사모해가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모할 때 나타내는데 다 방언을 말하겠는데 여기서 방언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죠. 그 은사로 주는 방언은 뭐냐? 세상에 있는 언어를 내가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줄 몰라. 근데 하나님 은사 방언을 주면 영어로 막 영어로 기도할 때 영어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어가 뭔 뜻인지 몰라요. 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소련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소련에 썼어요. 통역관이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통역이냐. 여기 이제 사람들, 레니그라드에 거기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 소련,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통역을 잘해주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통역관을 치웠는데요, 성령께서 네가 말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무슨 말을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거, 자기가 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쏘는 말을 몰라. 근데 성령께서 살아 오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는데 자기가 쏘는 말을 하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뒤집어져 뭐 기적이 나타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나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니까 방언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방언 설교를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 성령 체험이거든요. 어릴 때도 쭉 자라와서 말씀드리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찬송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만 그럴 것이라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보려면 뭔가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요. 그때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장신대에 교과서처럼 쓰이는 그 책이 나와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을 이게 교회라는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성막 수련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성령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그 등불 그 성소의 그 일곱 등대가 이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 성령 체험은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주위를 씻어야 돼. 그럼 주위를 씻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각 방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번제당 버스 물두멍 버스 성소 버스 지성소 버스 그래서 거기에 그 누가 나는 게 뭐냐, 여기서 만약에 물두멍 코스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는 다음 단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해야 돼. 그러면은 자 그 인도자가 자 보고 너는 회개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련이 끝나니까. 자 근데 얘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에 두 번째 강사로 한 사람을 모셔왔어요. 어떤 누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은 역적인 그 방언에 이런 그 애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맡겨가지고요.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주관을 하고, 근데 거기에 한 방에 내가 들어가 왔거든요. 이제 얘네들 뭘 시켰는데 방언을 하는데요. 이 양반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영어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영어 모른대요. 영어 잘안 했대. 그럼 영어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청소년들을 위기 위해서 영어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배우지 않았는데 방언할 때 영어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넘어갑시다. 없는 걸 얘기하면 다 색깔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자 성령의 충만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다라빵이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죠? 다른 언어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많은 언어들이 나왔다는데 어떤 언어들이 나왔는지 5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가 고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네. 마가다라빵 소리가 들렸다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지방 말로써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했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얘기해야지 왜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지방 말로 듣게 되느냐? 9절 우리가 바로 바리 지난번에 파리티아 얘기했죠? 동방 박사들이 파리티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그게 바리니 파리티아입니다. 언문에
파르티아의 메디,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파미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라톤, 나그네코, 유대인과 유대교에 도는 사람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는 총 15개 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인류의 최초의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인데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은 천국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은사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이 방언을 성령이 다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있고 그때 방언을 하게 될 때 지금처럼 보아사바키 주소와 사사바카 아바레스키 우주보아크이 이런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방언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무슨 방언을 했어요? 엘라민은 엘라민, 엘라민이 사용하는 누가 언어라고 어디서 메디인데 어디서 파르티아인 언어라고 다 보면서 듣다가 어 저거 우리 언어인데? 요거 갈릴리 초등들이 뭔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지? 우리가 태어난 곳에 어떻게 언어 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들 놀랬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약속이 너희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각각 2장 38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 알렐루야. 그런데 3천명이 회개해서 그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날라라 룰루만 얘기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관심을 가졌겠어요? 미쳤구나 저런 걸 좀 미쳤어 그렇게 했을 텐데 자기 나라 말, 지방 말로 그런 은사 방언으로 말을 해보니까 사람 너무 뒤집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다 은사 방언으로 사망이 미쳐납니다. 네. 전 나중에 이제 중국 가면 중국말로 할 것 같아요.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저도 믿음으로 할래요. 중국 가서 포획 이거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니 네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은사방, 그 성령께서 이제 은사를 주는 그 은사방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영이 살아서 말하는 이 방언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은 영이 비밀을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은사방언을 가리키는 다 방언 말하는 자기느냐 다 은사방언 하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이 살아서 영이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니까요 모든 그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방언이 안 나오느냐?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 첫째 특징 첫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첫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의심이 많아. 쉽게 말해서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아. 이 사람은 늦어집니다. 두 번째,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할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늦어져요. 왜?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일을 맨처음에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일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하게 하면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부르짖지 않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 탁! 이 어둠과 죄를 끌어버리고 한번 펼쳐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처음에 독점을 기도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 돼. 어둠이 여기 확 늘어나고 죄가 막 끊어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 못하는 사람 특징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쫙 부르짖어 계속 부르짖기만 하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께 막히지를 못해 이제 이미 왔는데도 성령께 내가 혀를 막혀야 돼요. 그러면 내 혀를 막히면 나도 모르게 가야 되는데 혀가 막 돌아가는데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죄야! 죄야! 아닙니다! 죄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 혀를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팁을 하나 더 얘기하면요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입을 주님 주시오 주시오 이러면 안 돼. 입을 크게 어! 주여!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니 할렐루야. 예,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방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방언 계속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문제예요. 오해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숨겨버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그러니까요, 이 방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말하는 알지 못하는 말은 은사가 아니라 그냥 내 여기 살 수 있는 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타나겠죠. 다른 은사는 받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이 막 모르는 이 언어로 말하는 이 방은 그냥 말하는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고 계속 받기만 하니까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생수처럼 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성령이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내 영에게 생명을 공유해 주면 내 영이 딱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성령에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 강기련 집사님이나 우리 이제 조영 집사님이나 열심히 부르셨어. 근데 그날 안 됐어요. 공의대 입장에 집에까지 갔을 때 여기서 주여 안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방언은 그냥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더니 그러고 기도했더니 바로 조영 입장에 나오고 공의대 입장에 바로 그냥 방언이 터졌으면 하려면 그냥 방언 터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물론 방언이 터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진짜 사모함이 있어요. 딱 보면 느껴져요. 진짜 사모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시면 좋고 말하면 말고 오늘 아니면 뭐 또 당기기 있겠지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이런 생각을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언제 될지 몰라 이 사람은. 그런데 이왕이면 이 영적인 은사가 여기에서 내 영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강력한 권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으로써 영적 권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방언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크게 동성으로서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럼 영광날 우리 집사님이 크게 반주하니까요. 여자가 안 되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는 이 신기가 좋아야 됩니다. 예쁘시죠? 이것이 조용히 해버리고 띵땅띵땅띵땅 하네. 쫙! 야, 이만하냐?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쫙! 그러면, 아, 내 기도 듣는 거 아니야? 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해줘야 돼. 크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 말하고 있어요. 미쳤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 저런 것도 있나? 아, 내 예수 믿었는데 나도 성경 아는데 어찌 저런 일이 있나?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면 방언을 말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렸다는 표시를 내가 증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내 손에 들어서 내 영을 살렸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물론 말을 하지 않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 아, 내 영이 살아나구나.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이 이제 말을 하는구나. 이걸 기쁜 거예요. 이걸 기쁜 거예요. 이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자주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샬라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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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거라 저거 근데 이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여자가 어느 날 밤늦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요 그 우스칸 이런 그 달빛 아래 있는 그 형광등이 있는데 그것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여자는 성폭행하는 자가 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갔어요. 근데 제가 왜 달았는데 너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와 가야 뭐 미쳤구나. 방언을 말해 봤어요. 그냥 여기서 얘가 완전 돌았구나. 이게 돌았구나. 그러고 간다니까. 그런데 이건 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고 방언이나 기도하다가 간다. 그런 이유도 이게 있어요. 응?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자, 이것은 사람이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 언어가 아니니까. 하나님만 아는 언어예요.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만 알아듣기 때문에 귀신도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축사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귀신 축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괜히 한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권세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 영이 비밀을 말해야 강력한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도는 여러모로 유익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너무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막 눌려있을 때 그때 방언으로 터뜨려줘야 돼요. 막 내 영이 터뜨려줘야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말해가지고 천문전사를 파송해서 막 처단을 해줘야 내가 자유롭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다운될 때 방언으로 막 시간 기도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살아난다니까. 병이 들려고 막 하면 교회 왔어요. 방언을 막 딛다 한 시간 해봐요. 열이 나가지고 병이 아이고 무서워요. 다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병 왔구나. 아이고 감기야. 아이고 탈이내놀. 아이고 형님. 이래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내 계신 이 생명수가 아까 말해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유하는 할렐루야. 그 치유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같은 성령이 나오면 우리를 치유하는 거야. 이런 치료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신발을 맺힐 뿐만 아니라 치료의 역사는 따라온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의 이름, 성령의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서 점점점점에서 강을 이루더라. 그 말을 성경이 이르까지 그 성경은 에스겔서 47장 고행기를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생수 같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친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의 영이 내 마음이 기도하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도 번갈아가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내 영이 하나님께 아래서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게 만들고 웬만한 재료는 다 안 나타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알아듣지 못한 방을 왜 해? 그건 바보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뛰어난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은사 방언을 또 사용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온 외국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말하게 말하면서 알아듣네. 할렐루야. 엘라니 알아듣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로 들어버리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복음을 초대교회를 증가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다른 때는 그냥 천국방에 나오는데 처음에 모순을 막아라 은사방에 나오느냐?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처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모르는 방을 나갈 수도 있었으나 그 사람들 다 전도해서 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관여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방언을 말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이 왔으니 이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자유로움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